오리지널 K 라디오 캐파타만의 특별한 톡쇼 캐파타 초대석. 자, 오늘은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 뮤지컬의 주역들과 함께합니다. 타고난 맑은 미성과 든든한 성량, 성실함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배우 박은태, 완벽한 자기관리의 신, 무대 장악력과 파워풀한 목소리는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죠. 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우리 주현 씨는 지금 메이크업도 거의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너무 맑으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옥주현 씨는 뭐 이제 너무나 친한 자주 왔으니까 최파타 몇 번 오셨는데 우리 박은태 씨는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박은태입니다. 네. 우와. 박은태. 아, 박은태 씨. 아니 최파타 어떻게 처음 오시게 됐죠? 네, 우선은 너무 떨리고요. 예. 안 불러주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늘 옥주현 씨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우선은 옆에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셔서 과감히 제가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를 지켜주시죠. 엄청, 무대에서. 엄청 꼬셨어요. 자, 우리 옥주현 씨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옥주현입니다. 뮤지컬 베토벤에서 베토벤의 불멸의 여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토니 역을 맡고 있습니다. 토니? 네. 자, 은태 씨는 베토벤. 네, 맞습니다. 네, 베로벤 역할. 그 아, 벌써 박유아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옥주현 씨? 박유아 씨. 예, 예. 와우. 대박스. 옥주현님이 나오다니 지금 운전 중. 조심하세요. 길가에 잠시 스톱 중이에요. 지금 이제 운전 중이라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챙겨주신 거예요? 네. 따뜻해 따뜻해. DJ 본능이 저도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네, 그렇죠. 예, 예.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네. 자, 그리고 3312님이 은태 씨 한번 해보실래요? 와, 두 분의 아우라가 장난 아니네요. 일단 두 분의 투샷만 봐도 뮤지컬 어워드에 온 느낌이랄까? 두 분이 선택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베토벤 믿음이 확 갑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이 두 분이 나오시는 거라면 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들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름만으로 티켓을 예매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배우들인데 지금 공연 중이시라고요? 네, 공연 시작한 지 한 달 돼가고 아직 한 달 안 됐나? 한 3주? 3주? 좀 늦게 나오셨네요? 저희가 지금 딱 좋나? 지금 최초의 홍보 활동이에요, 사실 오늘. 아, 정말? 첫 스타트. 물론 뭐 홍보를 안 해도 뭐 너무나 뭐 뜨겁겠지만 그래도 널리 알리러 최파타에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른 거 다 제치고 이거를 1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애정이 있습니다. 뮤지컬 베토벤 1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토벤 초연이에요. 그러면 초연 이런 정말 첫 공연 같은 건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이 떨리는 것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전쟁이 더 치열하고 뭐 불꽃 튀기기 때문에 글쎄, 저는 떨림보다는 그 준비할 때 과정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은태 씨는 어땠어요? 뭐 여러 작품들을 첫 시작할 때 다 떨리긴 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창작 초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든 스태프들도 처음이고 맞아요. 프로덕션도 처음이고 배우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 긴장감도 두 배, 뭐 또 들어가는 공과 노력도 두 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떨리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초연이라는 게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또 긴장감도 엄청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죠. 네. 처음이면 다 이제 기록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베토벤이에요. 그리고 은태 씨가 베토벤요. 그리고 우리 주현 씨가 베토벤이 사랑한 여자 안토니 브렌타노 역할을 맡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은태 씨가 너무 베토벤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베토벤은 박은태 씨 아니면 누가 할까 하는 생각도 들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함께 같이 하시는 저와 예. 박효신 배우님과 카이 배우님이 또 워낙 훌륭하게 다 하고 계셔서 다 정말 네. 베토벤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네. 다 각기 다른 네, 베토벤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 말. 이제 살짝 이제 보자면 베토벤은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 속에서 자라서 네. 신경질적이고 살짝 까칠한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은태 씨에게 이런 예민한 모습이 있죠. 예, 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무대에 쓴 사람들은 다 비슷한 감정과 어떤 그 예민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그러니까 역사 인물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무슨 어떤 현재 어떤 인물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어떻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예. 하는데 우선 귀가 안 들린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넣어보면 예.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커지더라고요. 목소리가. 아 그러네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나고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예,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고, 예. 그래서 더 예민하고 화가 많이 난 것처럼 그렇겠죠. 보이지 않을까 고집불통처럼 보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와 벌써 베토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옥주현 씨가 맡은 안토니 네. 브렌타노 베토벤이 사랑한 여자 네. 의외로 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네. 네, 어떤 캐릭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베토벤이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베토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와나 찾아봤겠죠. 그랬을 때 이 이야기의 출발이 베토벤이 실제로 죽고 나서 그가 되게 고독하게 고독사를 했어요. 예.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그가 너무 꽁꽁 숨기고 살았어서 워낙 그가 죽고 그의 유품들을 막 정리하다가 책상 안에 있는 비밀의 서랍 속에서 한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제. 예, 실제. 네, 그래서 나의 불멸의 여인에게. 네,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그리고 발송하지 않은 편지를 발견하게 돼서 그게 네이버에도 그렇고 가장 먼저 나와요. 예, 예. 유력한 후보가 몇 명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군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냥 네, 불멸의 여인이.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도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고 SNS도 있고 뭐 찌라시도 있지만 그때는 입으로 전해지는 그쵸. 그가 예. 누구랑 어디서 만났대 그를 어디서 본 적이 있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쵸. 그 당시에 베토벤은 어디만 나타나면 야, 여기 베토벤 인터대 여기서 베토벤이 뭘 먹었을까 누굴 만났을까 저 사람이랑 어떤 사이일까 이게 엄청난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보는 문서에도 정확히 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런 식으로 꽁꽁 싸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년 동안 공백기를 거치고 구악장이라는 걸 딱 내놓고 인류의 음악이라는 선물을 남겼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괴팍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서 그게 채워지고 그러니까. 풍만해져서 이런 걸작이 나왔을까라는 질문은 당연히 유추하게 되고 가장 네. 궁금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역사학자였어도. 그래서 유일하게 그 지목된 사람 중에 유부녀예요. 토니는. 그러니까 베토벤이 사귀었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사실 다 되게 스물 몇 살 어리고 다 막 학생이었거나 피아노를 배우러 온 어린 친구였는데 유일한 아이를 둔 엄마였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더 숨길 수뿐이 없었겠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이 작품을 쓰신 미하엘 군체 씨께서 베토벤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그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데 추측을 했을 때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버지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며 그의 인생은 1기와 2기, 3기로 나누는데 저희는 3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16살까지 그리고 16살부터 동생과 둘이 나와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고독했던 그리고 가장 음악의 절정에 꽃을 피우던 아주 각진 사람이 둥글 조금씩 그래도 인간적인 어떠한 둥글러짐이 있었을 때
내면의 음악이 더 꽃피워지게 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신가, 누구인가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포커싱을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을 그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을까? 꽁꽁 싸맸던 그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었을까? 그 따스함이 무엇이었을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디자인된 토니를 역할을 무대로 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토니. 네. 그렇죠. 뭐 구전만큼 또 확실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우리 3312님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옥주현 교수님의 역사 수업이네요. 뮤지컬 홍보하러 오실 때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벌거벗은 뮤지컬 역사를 듣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예,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지루했죠. 예. 뭐. 아니에요. 아니 진짜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됐어요. 정말 그렇죠. 위대한 예술가 뒤에는 그야말로 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통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래서 예술이 승화되고 그쵸. 어떤 걸작이 탄생을 하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역시 베토벤도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끔 왜 일기장에도 제대로 못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그런 거죠. 있을 것 같아. 베토벤이. 분명히 누가 보지 않을 거고 나만 볼 건데도 그 일기장에도 못 쓰는 이니셜들이 있잖아요. 가끔. 네. 우리 임정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박은태 배우님 오랜만에 라디오에 어색어색 크크 긴장이 좀 풀렸어요. 아니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되게 예, 즐기고 있는 예, 중인데요. 편안하죠.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되네요. 이따 뭐 정말 차라도 한 잔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편안하세요. 아, 예. 저 너무 편합니다. 그죠? 맞아요. 아, 그리고 또 김우진 씨가 예. 뭐라고 했죠? 베토벤의 뮤지컬이면 베토벤의 비창, 운명, 엘리제를 위하여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들 우리 우진 씨가 적어주셨는데 뮤지컬 베토벤에서도 원곡을 모티브로 재편곡, 리프라이즈 형식으로 넘버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맞아요. 자, 그러면 류은영 씨가 지금 지방에서 베토벤 보러 가는 길입니다. 예, 조심히 오세요. 3시간 넘게 가야 하지만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은토벤 화이팅! 아, 네. 박은태 씨, 은토벤. 네. 신미르님이 은태 배우님 작중 지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지휘를 따로 연습하신 건가요? 베토벤이 배우님으로 환생한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겠죠? 네, 연습을 예, 좀 예. 따로 음악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그 많은 지휘자분들이 네. 하는 것들도 많이 배우고 따로 시간을 좀 잡아서 공부를 좀 했던 편이에요. 네. 근데 뭔가 모르게 우리 지휘자 했을 때 되게 멋진 그런 액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은퇴 배우님만의 그 지휘법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냥 예. 지휘하면 어차피 이건 또 공연이다 보니까 네. 또 퍼포먼스적인 느낌도 좀 해야 돼서 나름 공부했습니다. 근데 와... 정말 뭐 그 지휘 장면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이현지님 공연을 하면 할수록 배우분들의 캐릭터를 더 이해해서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두 분의 베토벤 안토니도 처음과 지금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느낌이 짙어지죠. 예, 예. 그 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약간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배역이 트리플까지도 네, 예. 있고 보통은 브로드웨이는 원 캐스팅에 뭐 얼터만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6개의 조합이 나올 때가 있고 많을 땐 8명의 조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배우마다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다 또 상대 배우가 달라짐으로써 또 달라지는 느낌들도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공연마다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정선도 깊어지고 또 새로운 느낌을 찾아오신 배우님과 맞춰보다 보면 또 새로운 감정선이 나오고 그래서 공연이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돼 있을 경우가 많은데 특히 베토벤이라는 작품은 남녀 간에 특히 아주 진한 정말 위대한 작곡가의 작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여인과의 사랑에 관련된 예. 내용이다 보니까
끝날 때쯤 되면은 더 깊어진 어떤 새로운 어떤 작품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네 베토벤 그냥 베토벤이 아니라 베토벤 시크릿이에요. 이 작품의 전체 제목은 베토벤 시크릿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의 그가 살아온 인생과 마지막 남겨둔 시크릿을 아직도 학자들은 열심히 재미있게 풀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추측해서 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그 주변 사람 환경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질문 주신 대로 제가 표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결을 아주 더 촘촘하게 하려고 매일 생각하죠.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아까 그거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 이건 좀 이랬던 것 같아. 굉장히 이게 신경이 안 꺼지는 게 사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 공연을 보시고 또 막 공연을 보시고 이런 매니아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네. 뭐 중간중간 더 많이 보세요. 사실 디테일이 지난번에 없던 게 또 생겼네. 이런 걸 발견해 주시고 네.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런 걸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4434님이 베토벤의 비창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뮤지컬 보러 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꼭 보러세요. 공연이 언제까지죠? 3월 26일까지입니다. 근데 네. 아 그래 좀 시간이 있어 하다가도 금방 끝나는 게 이 공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확실하게 예매를 하시고 네. 계획을 짜야 돼요. 그렇죠? 네, 한다고 하던데 라고 했을 때 맞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게 나중에 너무 아까워서. 네. 그렇죠? 자 베토벤의 주요 넘버인 사랑은 잔인해. 이 곡이 베토벤의 비창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고 네. 예.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홍보를 위해 네. 저희가 나왔죠.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베토벤의 넘버 사랑은 잔인해 우리 박은태 배우의 라이브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셨고요. 네. 예, 보는 날에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또 중계를 예. 네. 지금 마이크 잡았고 자,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내 전부 나의 천사 차가운 아침 당신이 없어 이런 슬픔 처음이야 말로는 다 알 수 없어 당신만큼은 아프지만 내 사랑 잔인한 내 사랑 끝없는 고통에도 우린 사랑을 갈망하네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날 울린 사람 없었어 신이여 날 웃게 주오 누가 이런 아픔을 마다할까 누가 이런 기쁨을 외면할까 나 죽었어도 내 곁에 내 사랑 잔인한 내 사랑 내 심장 찢어놔도 그 상처마저 달콤해 내
와서 되찾는 거야. 우리 하나 될 때 까지 감사합니다. 자, 뮤지컬 베토벤의 넘버 사랑은 잔인해 박은태 배우의 라이브로 들어보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각 1시 25분 되고 있고요. 우리 조윤아 반주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조민님이 와, 은태 배우님 미성에 제 고막이 흘러내리네요. 와, 감사합니다. 되게 맑은 네, 목소리로 이렇게 절절하게 굉장히 성실해요. 예, 예. 오, 박수경 씨가 뭐야, 예민보스 베토벤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절절하구나. 노래에서 절절함과 부드러움이 묻어나요. 예. 네. 권아연 씨가 호흡 괜찮으시면 예. 네, 은태 배우님 보려고 벌써 베토벤을 6번이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아직 8개의 티켓이 남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8번 더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하죠.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현정 씨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맑고 부드러워요. 뮤지컬 꼭 보러 갈게요. 라고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맑은 목소리가 네. 나오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예, 그, 섬세한 본인이 본인 칭찬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건 제 몫인 것 같은데 그 제가 봤을 때 은태 씨가 표현하는 베토벤이 포인트는 그렇게 괴팍하고 뭐 걸음걸이도 그렇고 그 자신의 시간을 여유 있게 온화하게 쓸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오고 보이실 거예요. 아마 객석에서 보시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한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것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되게 디테일한 결로 나뉘어가지고 이 친구가 예. 너무 잘 표현해서 저도 함께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감동받고 그러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상외로 정말 부드럽고 맑고 네. 이렇게 절절한 그런 노래가 나와서 예. 예상이 어떻게 베토벤 같지 않죠? 아니 예상은 막 이제 베토벤의 약간 캐릭터가 있으니까 뭔가 좀 거칠고 이렇게 막 격정적인 그 1막에는 주로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가다가 방금 예. 주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변화를 좀 이렇게 주고 싶어서 사랑할 때는 좀 이런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려고 그런 사람이 그렇군요. 사랑할 때 그렇게 되니까 진짜 그 사랑은 사랑의 힘이죠. 그렇죠. 예. 이 씬이요. 그 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해서 서로 함께하고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서 그 공허함을 절절함으로 부르는 예. 넘버예요. 정말 멋있거든요. 무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눈물이 나게끔 하는 신입니다. 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뮤지컬 베토벤의 옥주연 박은태 배우와 함께합니다. 두 분의 라이브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4부에서 봬요.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저하점 에파워타이 원의 누나 아아 원의 과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무대를 장악하는 멋진 배우들 뮤지컬 베토벤의 박은태 옥주연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으니까 지금 보러 들어오세요.
일렬에 앉으세요. 박소희 씨가 언니 저 2월 말에 눈토니 공연 보러 갑니다. 부산에서 가요. 어서 예? 오세요. 눈토니가 뭐예요? 그 옥을 예. 거꾸로 이렇게 아 옥을 거꾸로 하면 눈이다. 그래서 은태 씨도 긍토뱅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능토니 옥주연 안토니 애칭이라고 해요. 능토니 네. 아, 기발하다. 옥을 그렇죠. 또 거꾸로. 저도 예.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배님 눈이래요. 저희 매니저 예. 눈이 뭐야 그랬더니 옥을 우리만의 애칭이 애칭으로 부르고 싶은데 이렇게 불러볼까 해서 이제 다 저도 눈 뭐뭐뭐 이렇게 된 거예요. 현이 마음이 눈토니 말투가 너무 조곤조곤하니 듣기 행복하네요. 알찬 설명 감사합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우리 옥주연 씨가 의외로 말투가 조곤조곤 천천히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볼 때는 막 말 빠르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조곤조곤하니까 살짝 긴장되죠. 제 728 하나님이 은태 배우님 햄릿 때부터 팬 돼서 계속 뮤지컬은 은태 배우님 것만 보는데 목소리도 점점 단단해지고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많이 보러 다닐게요. 하트 은태 배우님 사인은 제 보물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 팬분들 때문에 힘이 나는 거고 특히 그쵸? 뮤지컬은 이렇게 오래 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한 무대 한 무대 쓸 때마다 좀 더 긴장을 더 많이 하고 더 책임감도 더 책임감을 있고. 가지고 무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고 네. 보람이고 그쵸? 그 2020님이 2023년 첫 뮤지컬로 베토벤을 보고 왔습니다. 배우님들 노래와 연기는 말해 뭐예요? 너무 훌륭했지만 베토벤의 무대도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무대가 여러 번 바뀌면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도 하고 화려한 연회장이 되기도 하던데 두 배우님들도 무대 보고 감탄하지 않으셨나요? 아 무대가 네, 네.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을 많이 하시네요. 저희 연출님께서 굉장히 상징적인 비밀을 많이 숨겨놨어요. 그래서 저희 뮤지컬은 한 번 봐서는 그 아주 재미난 요소들의 비밀을 캐치하시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세트 들어와서 연기를 해볼 때보다도 다른 이제 페어들이 할 때 저도 모니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둘이 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작은 턴테이블에서 이제 쭉 올라가는 연기를 하는 건데 뒤에 그 뭐라 해야 되지? LED가 베토벤은 흑백, 토니는 컬러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요. 서로의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을 보여주기도 하고 환경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을 되게 특이하게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런 재미를 아마 가지고 여러 번 만약에 재관람 하시는 분들이라면 찾아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비밀들이 많다는 그러네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뮤지컬들은 그 무대 같은 게 진짜 화려하고 네. 진짜 환상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은태 씨도 무대를 보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감탄. 저는 아 2023년도가 되었을 때, 네. 물론 뭐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에 집약돼 왔던 많은 무대의 어떤 메커니즘들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 예. 작품이구나. 그래서 많이 현대적이고 좀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 무대만을 봤을 때만큼은 최고다.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되게 놀랐고 되게 화려했고 또 재미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백송현 씨가 옥주연 배우님, 극중 토니처럼 사랑 없는 결혼과 내 인생의 사랑,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그리고 토니처럼 배우님 인생에서 운명이다 느꼈던 사람이 있었나요? 사랑 없는 결혼을 했까 이 여자는 15세의 그 사춘기 소녀였대 서부의 사냥꾼이라는 책을 보고 엄청
설렜어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별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런 게 운명이라고 생각된 대상을 만난다는 건 어떤 걸까? 라는 이렇게 환희에 찬 상상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아버지들끼리 정한 결혼을 그냥 하게 돼요. 예. 강제 그냥.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사는 거야 너는. 그래서 16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셋 낳았고 십몇 년 후에 이제 베토벤을 뭐 작정하고 바람을 핀 건 아니겠지만 네. 어쩔 네. 수 없이 네.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도 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저희 대사 중에 제가 이제 아이를 못 볼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절규를 하겠죠. 베토벤이 사랑해요 진심으로라는 말을 하나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널 떠나야겠다. 나 때문에 당신이 아이를 못 보는 아픔까지 그치?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런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 마음 당신 말 이상이에요. 마음 이상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둘이 맞이하게 되고 저희 작품에서는 그게 막 엄청 너무 아프겠다는 관객의 몫으로 상상을 하게끔 해놓은 장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전 루드비히한테 갔을 것 같아요. 아이는 차근차근 내가 다시 데리고 오고 라는 계획을 짰을 것 같고 이 사람에겐 정말 내가 필요해. 아무도 이 사람 옆에 있을 수 없고 이 사람도 본인 혼자라고 그렇게 단단한 껍질 속에 여린 본인을 동여매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켜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님 인생에서 운명이란 느꼈던 사람이 있었나요? 지나간 모든 사람은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운명의 순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바뀌었어.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이 날 거울로 비춰줬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네.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변화하고 내가 괴팍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또 다듬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혼자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대상으로서 변화하는 과정을 저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이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좋다. 나는 당시에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아니었다. 다 점이었어. 예,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 굉장히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쵸? 좋은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요? 언니한테? 그렇죠. 뭐 알게 모르게. 그렇죠. 맞아요. 자, 사사이님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뮤지컬을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볼 건데 오늘 두 분이 함께 부르는 듀엣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절망이여라는 곡. 이건 어떤 장면에 나온 넘버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은태 씨. 처음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토니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마지막 이별 편지를 씁니다. 이별 편지를 쓰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네. 그런 신이에요. 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이제 이 충동적으로 산에 올라갔을 때 둘이 첫 키스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줄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이 둘도 작정하고 그렇게 만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계속 그 끌림은 있었고 하지만 이건 정돈돼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첫 번째로 먹고서 쓰는 이별 편지 장면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배우가 함께 부르는 절망이여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소중한 벗이요 우리 함께한 시간 너무 아름다웠던 서로의 감정은 이제 가슴에 묻어요 나는 내 감정을 따를 수 없어
나는 솔직할 수 없어. 이제는 서로를 잊어야 해요. 내 꿈이여 이제는 안녕. 밝은 빛으로 행복이 뭔지 알게 해줬어. 늦었지만 난 평생 외롭게 살으면 이렇게 난 혼자야. 나조차 내가 미워. 어떻게 세상이 날 사랑할 수 있겠어. 그녀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날 구원할 수 없어. 내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절망이여 어서 와 친구. 내가 가는 길 마지막까지 넌 여전히 거기 있구나. 내 꿈이여 절망이여 아름다웠던 찬란한 빛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행복은 여기까지. 고요와 이제 그대여 다시는 이 어둠 밤 날 울리네. 만나서는 안 돼. 이젠 안녕 절망이야 절망이야. 뮤지컬 베토벤의 넘버 절망이요. 옥주현 박은대 배우의 라이브를 듣고 있습니다. 그 푹 빠져서 그런지 제 목소리도 되게 조심스럽네요. 와, 장동욱 씨가 와 라디오가 이 정도인데 공연장에선 더 웅장하겠죠? 라이브 들으니 더 공연 보고 싶네요. 오, 한 120배 더 좋을 거예요. 그래 와닿는다. 120배. 아 진짜로. 예. 네. 권우진 씨가 아 저기 여자친구도 없는데 왜 제가 가슴이 아픈 걸까요? 유유 이게 진짜 노래의 힘인가 봐요. 감정이입이 최고. 예. 제 목소리 작아진 거 봐요. 최수빈 씨가 양치하다가 라이브 시작해서 못한곡을 듣고 있었습니다. 맵겠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네. 너무 느낌 진짜 이거 너무 와닿죠. 7193님이 공연 보고 와서 절망이여 넘버가 계속 맴돌았어요. 라이브로 다시 듣다니 느낌표 되게 감사합니다. 최다솔 씨가 이 넘버 무대 때 서로 다른 공간이었지만 네. 한 무대에서 닿을 듯 말 듯한 모습이 꼭 상황과도 같아서 더 몰입된 넘버였습니다. 맞습니다. 보신 분이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여기 네. 다 보시고 네. 문자를 주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동창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3684님이 박은태 씨 부천 부명중학교 동창입니다. 은태는 뮤지컬 배우 되려고 어릴 때부터 끼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때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노래를 불렀잖아요. 너무 멋져요. 20년도 넘었지만 그때 모습 그대로네요. 눈빛 초롱초롱. 네, 감사합니다. 그 넥스트 노래도 부르셨어요? 이게 그때 이제 중학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 그 남녀공학이었는데 수학여행 가서 노래를 무반주로 제가 불렀었어. 와. 네. 근데 어울릴 것 같아 이 노래. 예, 너무 어울리겠죠. 한 소절만.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뭐 이런 노래였죠. 네.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도 이 톤으로 부르신 건 아니죠? 그때는 아마 아무래도 그 잘난 척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진짜 잘난 척 하고 싶었던 그 것 끼가, 같습니다. 끼가 끼가 와 안연수님이 옥주현 배우님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잘 하시는 거 알지만 그 지옥의 스케줄 중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옥콘 콘서트 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언제쯤 제가 날아가면 될까요? 옥콘 그 그때 언니도 예, 오셨었던 그쵸, 그쵸. 콘서트가 오콘이었는데 이제 좀 코로나의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수년째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네. 올해, 이제는 네 올해는 좀 해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된 것 같죠? 네 예.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도 날아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이 노래 하시는 걸 이렇게 내가 들으면서 한 몇 개월 정도 연습을 합니까 뮤지컬은? 저희 창작 같은 경우는 뭐 8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짧네요. 뭐 짧다면 짧고 보통 뭐 6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배우들은 아마 투입은 그 정도인데 네. 아마 이제 다른 스태프분들이면 그치, 그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1년도 넘게 네. 뭘 네. 하겠죠. 아, 훨씬 넘게. 그래서 나는 저런 넘버를 다 외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4개월 전에는 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고 그런데 근데 다 외우고. 그 사실 외우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 가사를 진짜 되게 후반부에 딱 붙이는 편이거든요. 빨리 외워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 가사가 여기에 최선일까? 특히 창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뉘앙스 차이가 서로도 있어서 예, 예, 예. 그걸 영문으로 보고 난 영어가 잘 안 된 사람인데 그걸 막 이런 이건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뉘앙스일까?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객석에게 또 한국 언어로 전달해야 예, 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 그 포인트가 제일 많은 고민이고 그리고 나서 딱 아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외우는 거는 바로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예,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안 맞는 옷 같은 게 거기 들어가 있으면 계속해도 안 돼요. 그렇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원소기와는 똑같아. 응. 진짜 안 외워지는 걸 그냥 외워야 되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네. 네. 그 이 진희 씨가 인터뷰 기사에서 봤는데 은퇴 배우님이 공연하시고 당 떨어지실 때 카페 가셔서 달달한 거 드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네. 베토벤 끝나고는 어떤 달달한 디저트 드세요?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그 조금 모르겠어요. 역할을 할 때? 네. 예. 자꾸 좀 뭐라 그럴까요? 달달한 걸 먹으면 조금 몸이 아픈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드시나? 예. 그러니까 목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또 우리 옥주현 씨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방에 옥닥터 이거 나한테 맞아? 그래 옥닥터 이건 어때? 이렇게 근데 옥주현 씨도 공연 중간중간 당 보충을 하세요? 예, 저희는 이제 잘 맞는 과일을 말린 과일을 먹으면 좋아서 은태 씨한테 이제 꽃감을 제가 선물해 줬는데 꽃감을 추천해 줘서 제가 달달한 거 꽃감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엘리자벳 때부터 이제 꽃감을 훨씬 좋겠네. 그냥 네네네. 그냥 무작정 당보다는 그죠?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옥주현 씨는 뭐 어떤 말린 과일? 저는 말린 과일 중에 망고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고. 그러니까 잘 맞는다는 건 뭐예요? 팔이 안 는다.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맞아. 네, 체질에 맞는 체질식을 그래, 저희 체질이 각자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태 씨가 엘리자벳 때 누나 나도 이제 좀 챙겨야 될까 봐.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 한번 시도해봐라고 시도를 하게 했는데 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지금은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뮤지컬 베토벤의 두 배우 옥주현 씨, 박은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저도 또 예, 옥닥터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봐서 아니 근데 오늘 두 분의 그 대화와 어떤 넘버를 들었을 때 빨리 베토벤 공연장에 가고 싶다. 또 우리나라 초연이라니까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 기대감이 있고요. 또 신선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두 배우라면 정말 믿고
정말 보고 믿고 듣는 배우인데 베토벤 3월 26일까지 서초동 공연장에서 네. 아, 그 우리나라 대표 네. 네, 그 극장 네. 전당 맞아요. 에서 자, 3월 26일까지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은태 씨 오늘 좀 편안하셨어요?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고요. 예. 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미소가 편안하니까 아니, 예. 끝날 시간 되니까 예, 예. 또 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내일 또 나올까요? 지현 씨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네. 오랜만에 은태 씨랑 함께 또 라디오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자주 불러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베토벤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들으면서. 그죠. 이게 나와야 또 배로 매니저. 아, 이게 네. 세계에 인류에 이런 걸 남긴 사람에 그러니까.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작품이 많이 아, 보러 와주세요. 안토니 때문이야. 아, 예, 영감을 받아서.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이 음악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